카카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, 최근에 네이버는 꾸준히 강하죠. 네이버는 또 분할 얘기가 있다 보니까 강한데, 네이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, 지금 뭐 비중 조금 가져가셔도 되는데, 중요한 거는 이제 분할되고 나서 11월 중순인가요? 분할되고 나게 되면 핀테크 관련된 업체가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. 그 회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왜 카카오 얘기하다가 경쟁사 얘기를 하냐? 네이버에. 네.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건 안 좋죠. 네. 카카오를 바라볼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번 휴일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휴일이 짧다 보니까 네. 사람들이 많이 어디 이동을 못했나 보더라고요. 네. 근데 차는 왜 이렇게 막혔죠? 네. 하여튼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몰리니까. 그러니까 그런가 봅니다. 네. 보통 연휴 기간 때 서울은 좀 썰렁한데 이번에 안 썰렁했습니다. 네. 많이 안 갔나 봐요. 네.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은 그러면 집에서 뭐 이렇게 가까운 거리 안에서 즐길 게 뭐 없을까?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페이지 안에 있는 웹툰부터 웹소설 이런 것들이 이용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금 저희가 카카오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서비스 쪽에 또 하나의 카카오를 갖고 있는 어떤 콘텐츠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관점 쪽에서 그쪽에 대한 실적 동향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주가도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고요. 죄송합니다. 목이 갑자기 타서요. 그래서 지금 더 드셔도 돼요. 네. 일단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 지금 강하게 턴어라운드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벌써 올해 한 1700억대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 실적 관련된 흐름들을 차겠다. 외국인들이죠. 또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8월 달부터 거의 하루 이틀만 빼어놓고는 무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. 이런 쪽으로 봤을 네. 때 아마 플랫폼 관련된 쪽에서의 변화를 그대로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실적이 돌아가는데 한 지금 중기적으로는 지난번에 2014년도 고점 때와 이번에 고점 때까지 연결하게 되면 적어도 한 15만원, 16만원 때까지는 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 15만원 대 그리고 손절가는 129,000원으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.